아직 다 안 풀린 겁니까? 장 선수랑 지웅 씨하고만 푼 거죠? 나 이제 안 필요해요? 김영우 씨가 종김이라는 증거 있어요? 아, 진작에 좀 그렇게 의심하시지. 아, 나라서 싫어요? 나 가요?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게 싫은 거예요. 그게 누구든 세상에 다시 없는 종김이라도. 미안했다고요. 왜 김영호 씨가 종김인 게 비밀인지 물어봐도 돼요? 내가 황금수저 물고 태어난 있는 집 자식이라 그래요. 그래서 할머니랑 아버지한테 혼나요. 가문에 먹칠한다고. 아 뭐래. 아 말하기 싫으면 나도 됐어요. 뭘 그렇게 관심 가는 스타일이라고. 거짓말 못하는 건 장점으로 치죠. 일어나죠. 어딜요? 다이어트 안 할 겁니까? 제가 한 번은 당해도 두 번은 잘 안 당하는 스타일이라. 그리고 제가 한 꼼꼼 하거든요. 변호사라. 혹시 계약서? 나머지 한 개는? 네? 검진표네요. 역시 꼼꼼하시네, 변호사라.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며 무단 이미 탈취. 시간을 단축시켜주겠죠? 어차피 할 검사였는데. 아 달라고요! 10월 9일이면 날짜도 따끈따끈하고 위험, 경계, 요망. 아, 진짜. 이런 요망한 여자를 봤나. 위험한 여자기도 하거든요? 볼 거 다 봤는데 세상 부끄러울 이유가. 설마 옷으로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겁니까? 계약은 파기할 수 있지만 난 아닙니다. 난 어떻게든 지켜요. 앞으로는 당신 몸은 내 거, 내 마음이니까 노 못해요. 안 해요. 안 해요. 그런 거 안 통합니다. 이제부터 당신이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. 알아들었으면 갑시다. KBS